예배 축하.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을 준비해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해요.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 드려요. 오늘도 예배드릴 준비 됐나요?
아버지 여전히 그 자리에서 그 품을 떠난 날 기다리시네. 사랑의 기다림이 손짓하네.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너무 세상의 것들에 있었음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죄를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세미 전도사님과 예배를 드리시는 선생님들, 그리고 저희들에게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1년 10월 10일 주일.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일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하는 것이란 걸 알았다. 이때까지 나는 학교나 직장에 가는 이유는 내가 잘 되려고 가는 건 줄 알았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학교와 직장에 보내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다. 나도 학교에서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겠다고 생각했다.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해요.
경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시리즈 7차전 9회 말 초 만루 상황인데요. 긴장되는 순간인데요. 오늘 경기 어떻게 보십니까? 아, 네. 경기 내내 이 베어스 팀이 점수를 먼저 따서 리드를 가져갔거든요. 하지만 이 라이벌 매치인 것을 증명하듯이 이 쌍둥이 팀도 잘 쫓아와서 결국에 동점인 상황이 있네요. 아, 이 베어스는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마무리 지을지, 또 쌍둥이는 어떻게 더 점수를 낼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드린 순간 감독이 심판진에게 사인을 보내는데요. 어떤 선수일지 궁금하네요. 무슨 사인? 교체? 아예 선수 교체를 하면 이 쌍둥이 팀에 내놓으라 하는 선수들이 많거든요. 아니, 먼저는 김세미 선수.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수입니다. 이 한국 최초의 메이저리거로 박찬호 선수의 제자라는 걸 다들 아실 텐데요. 아, 그럼요. 어렸을 때부터 야구 천재로 불린 유명한 선수죠? 그렇죠. 야천. 하지만 옥수원 선수도 만만치 않습니다. 현재 국가대표로 활동하면서 올림픽에서도 금메달을 획득한 이 역사적인 이 팀의 일원이 옥수원 선수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옥수원 선수가 뽑힐 확률이 높겠군요. 아, 그런데 이 두 선수 말고도 쌍둥이 팀에는 대단한 선수들이 더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저기 벤치 맨 끝에서 몸을 펴고 있는 저 선수는 어떤가요? 아, 저 선수는 혼찬영 선수라는 선수긴 한데, 아, 뭐 뉴페이스 선수입니다. 뭐 쌍둥이 팀에선 가장 막내인 거죠. 아하, 그렇군요. 말씀하시는 순간 교체 선수 명단이 들어왔습니다. 61번? 등번호 61번의 손찬영 선수네요. 올해 경기를 처음 뛰는 선수를 뽑다니 무슨 생각일까요? 아니, 이런 중요한 순간에 손찬영 선수를 고르다니. 아, 무리수를 던진 건 아닐까요? 이 전혀 예측하기 어려운 감독의 선택인데요. 아하,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공 던졌어요! 홈런이에요! 공 넘어갔습니다! 웬 말입니까? 홈런이라니요! 이야, 감독의 선수 교체가 신의 한수였어요. 아이, 무명 선수라 걱정을 했는데 손찬영 선수 역시 쌍둥이의 아들입니다. 손찬영 선수 올해 처음으로 뛴 경기가 한국 시리즈에서 팀을 우승하는 순간에 1등 공신이 되었습니다. 아, 대단합니다. 아~ 네, 우리 감독님의 이야기를 안 들어볼 수 없겠죠. 우리 쌍둥이 팀의 감독님, 아우, 나와주시죠. 아, 우승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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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준비한 목걸이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또 많이 사랑하네요. 아, 축하드립니다, 감독님. 저희가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어떻게 마지막 그렇게 중요한 순간에 이 신인인 손찬영 선수를 내보낼 생각을 하셨나요? 이 선수가 홈런을 칠 걸 예상을 하신 건가요? 물론입니다. 손찬영 선수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야말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뛸 수 있는 준비된 선수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메이저리그나 뭐 국가대표 출신도 아니고 뭐 대회 경력이 많은 것도 아니지만 제가 이 선수를 택한 그 이유는 이 선수가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비가 오나 태풍이 부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공을 보고 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한 선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확신을 가지고 이 선수를 채택할 수 있었던 것이죠. 아, 놀랍습니다. 역시 준비된 선수가 결정적인 순간에 감독님의 선택을 받는 거군요. 오늘 이 야구 경기를 통해 인생의 지혜를 배워갑니다. 쌍둥이 팀의 웃음 소식을 알려드리며 이렇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캐스터 정혜연, 해설의 이신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무 그릇과 흙으로 빚은 그릇 또한 있습니다. 그 그릇 가운데 특별히 귀하게 쓰이는 그릇도 있지만 평범하게 쓰이는 그릇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누구든지 악을 멀리하고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주인이신 주님이 쓰기에 귀하고 거룩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언제나 좋은 일에 쓸 수 있는 준비된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샬롬 친구들, 오늘 주일은 어떤 날이죠? 기쁜 날, 맞아요. 우리 다 같이 외쳐볼까요? 주일은 기쁜 날! 주님의 날을 기쁨으로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해요. 친구들, 오늘 연극 재밌게 봤나요? 쌍둥이 팀의 막내인 손찬영 선수는 경기 내내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 결정적인 순간에 홈런을 쳐 팀을 우승하게 해 깜짝 놀라게 했죠. 유명한 선수도 아니고 경험이 많은 선수도 아닌 이 선수를 감독이 채택한 이유는 비가 오나 태풍이 부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공을 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연습한 준비된 선수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팀의 막내인 선수가 유명하고 경험 많은 선수들 사이에서 훈련을 받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어마어마한 선수들과 함께 훈련을 받는 것이 어깨가 으쓱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떻게 저 선배님은 저렇게 공을 잘 칠 수 있지? 하면서 부러워하기도 하고 내가 이 팀의 민폐가 되면 어떡하지? 하며 걱정하기도 했을 것 같아요. 혹 우리 친구들 중에도 다른 사람들과 스스로를 비교하며 자신감 없어하는 친구 있나요? 그럴 수 있어요. 전우사님도 어린 시절에 그랬었거든요. 전우사님도 그랬다고요? 왜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전우사님의 오빠 때문이었어요. 어린 시절의 눈으로 본 오빠는 극중에 나온 야구 천재, 뭐 김세미 전수, 그리고 국가대표 옥선 선수처럼 모든 것을 다 갖춘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전우사님의 오빠와 전우사님을 비교하면 너무 작아지는 거예요. 전우사님의 오빠는 어렸을 때부터 엄청 똑똑했어요. 전우사님의 집에는 수학경시대회에 나간 오빠의 트로피와 메달들로 가득했죠. 전우사님의 오빠가 5학년이었을 때 학교에서 상장을 수여하는데 오빠가 매번 상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전우사님은 5학년이 되면 그냥 상을 주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전우사님이 5학년이 되었는데 트로피를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못 받았어요. 그래서 정말 오빠랑 내가 같은 엄마 뱃속에서 나온 게 맞을까? 하는 생각을 한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나란히 거울을 보면 어때요? 닮았어. 서로 기분 나쁠 정도로 닮은 거예요. 분명 내 오빠 맞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니의 똑똑한 머리가 다 오빠한테 갔구나. 그리고 이런 생각이 이어져. 하나님 너무하세요. 아니 왜 오빠한테만 좋은 걸 다 쏟아주셨어요? 아니 왜 나한테는 똑똑한 머리를 주지 않으셨냐고요. 하며 투덜거리고 원망 섞인 기도를 하곤 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빠가 저에게 세미야 난 네가 참 부럽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응? 오빠가 나를 부러워한다고? 아니 왜? 들어보니 이런 얘기예요. 전우사님 오빠는 말이 적고 조용한 성격이고 전우사님은 말이 많고 활발한 성격이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나이가 많든 적든 남자든 여자든 뭐 사람들과 어려움 없이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부러웠다고 하는 거예요. 전우사님과 전우사님의 오빠는 서로가 서로를 비교하며 자신에게는 없지만 상대방에게 있는 것을 부러워했던 거예요. 혹 친구들 중에도 나에게는 없는데 다른 사람에게 있는 좋은 것을 보며 부러워하고 있는 친구 있나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되기를 바라요.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는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쓴 편지예요. 나이가 어린 디모데는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받는 교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중요한 교훈들을 많이 가르쳐 주었는데요. 한 가지가 바로 이 이야기예요. 금그릇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나무그릇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금그릇으로 쓰임받냐, 나무그릇으로 쓰임받냐가 아니라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받는 것이 중요하다고는 바로 그거예요. 아무리 금그릇이라고 해도 그릇이 더러우면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넣을 수 없잖아요.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악을 멀리하고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하고 거룩한 그릇, 즉 하나님께 쓰임받을 준비된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했어요. 친구들, 오늘 연극에서 본 손찬영 선수를 떠올려 볼까요? 이 선수는 경기에 나가 공을 치기 위해 비가 오고 태풍이 불어도 매일매일 성실하게 훈련했다고 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경기에 나가 공을 칠 준비를 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감독님의 선택을 받을 수 있었던 거죠.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준비를 해야 해요.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악을 멀리하고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마음으로 지은 죄, 입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께 솔직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시를 들어볼게요. 하나님, 제가 오늘 친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제가 동생이랑 싸우고 동생에게 욕을 했어요. 잘못했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는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는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전도사님은 우리 모든 어린이와 친구들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깨끗하게 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준비된 예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해요. 전도사님은 죄인인 전도사님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 이후에 점점 사람들과 비교하는 일을 하지 않게 되었어요. 스스로 초라하다고 생각이 들 때면 십자가를 바라보았어요. 그때마다 예수님은 제게 세미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 거 너 알고 있지? 내가 네 안에서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렴 이라는 생각을 주셨어요. 그래서 자존감이 뿜뿜 올라갔죠. 그릇에 다이아몬드 같은 보석이 있으면 이 그릇을 뭐라고 부르죠? 맞아요. 보석함이라고 부르죠. 그릇 안에 무엇이 들었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결정되잖아요. 이 보석함 안에 귀한 보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보석함을 함부로 여기지 않고 소중하게 보관할 거예요. 하물며 우리 안에 계시는 분, 보석과도 비교할 수 없이 존귀하시고 아름다우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보석보다 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은 옆에 있는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깨끗한 마음의 그릇이 되도록 힘쓰는 거예요. 귀하신 예수님을 모시는 마음의 그릇인데 설거지하지 않고 그냥 두면 냄새나고 파리가 꼬이잖아요. 전도사님은 우리 모든 어린이고 친구들이 매일매일 마음을 깨끗하게 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준비된 예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해요. 사랑하는 어린이국 친구들,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다해 기도해요. 하나님,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게 해주세요. 나를 향한 크고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세요. 하나님, 매일의 삶 속에서 악을 멀리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준비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문을 읽으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죽도록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안아주시고 함께하시고 위로하시는 역사가 이 시간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 준비하기로 결단한 우리 모두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친구들, 또 만났네요. 어린이국 말씀 하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외울 말씀은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이에요. 전우사님과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이 두 마음을 갖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가까이 하기를 바라세요. 성결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다라는 의미예요. 마음을 성결하게 한다는 의미는 미움, 시기, 질투와 같은 죄된 생각들로부터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을 말해요. 자, 그럼 우리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함께 외워보아요.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아멘. 자, 이제 전호사님이 10초의 시간을 줄게요. 우리 친구들 함께 외워보는 거예요. 시작! 10 8 7 6 5 4 3, 2, 1, 땡! 자, 말씀이 가려졌지요? 이제 전우사님과 함께 암송해 보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아멘! 잘했어요. 이상으로 오늘의 말씀 암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도 기대해 주세요. 안녕! 이번 주 어린이국 소식입니다. 어린이 유튜브 복음 컨텐츠 안내입니다. 많은 친구들이 기다렸던 유튜브 복음 컨텐츠가 시작되었습니다. 매주 월요일, 수요일 오후 5시 선한목자교회 어린이국 유튜브 채널을 통해 송출됩니다. 월요일에는 언박싱! 택배 상자가 오면 두근두근하지 않나요? 어린이국에서 우리 친구들을 위해 멋진 박스를 준비했어요. 이 박스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믿음이 자라는 언박싱! 수요일에는 도전 가정예배! 제목처럼 친구들과 온 가족들이 가정예배에 도전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가정예배라는 말만 들어도 지루할 것 같다고요? No! 그렇지 않아요. 매주 수요일 저녁 5시 온 가족이 함께 모여 도전 가정예배를 시청해보세요. 친구들도 가정예배를 재미있고 기쁘게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언박싱과 도전 가정예배 많이 기대해주세요. 두 번째 온라인 예배 안내입니다. 오전 9시, 11시, 오후 1시 유튜브 선한목자교회 어린이국 채널에서 예배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맞추어 복장을 잘 갖춰입고 성경책과 헌금함을 준비하고 주님께 온 마음 다해 기쁨으로 예배해요. 자, 그럼 이제 준 분반으로 가볼까요? 출발!